먼저 각 언론사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애틀랜타 한인의 33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에서 기자님들에게 변동된 사항을 브리핑하겠습니다. 7월 19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한 50일 전에 이제 우리 그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을 각 언론사를 통해서 공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역대 한인회가 40일에서 45일 정도의 등록 1차 기간을 두었습니다만서도 33대 선관위에서는 50일을 두었습니다. 50일의 기간을.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6시 현재까지 아무도 입후보 등록하는 입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4시에 우리 저희 선관위들이 6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그 결의된 사항을 오늘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브리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선관위원들이 7명인데 오늘 두 분은 부득불하게 지금 이제 멀리 가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5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다두 분은 이제 그 위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5명이 모여서 이렇게 다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회의한 것에서 다른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32대 선관위에서는 그것을 5만 불로 저게 5만 불로 공탁금을 측정했습니다. 그전에는 3만 5천 불이었는데, 32대에서 5만 불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5만 불이라는 공탁금이 너무 무리가 되어서 혹시 입후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가 싶어서, 1대 그 위로 했던 3만 5천 불의 공탁금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주일 연장하는 것은 회칙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언론사에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그 다른 것은 없고 5만 불에서 1만 5천 불이 하향된 3만 5천 불로 다시 입후보자를 일주일 동안 더 이렇게 공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언론사에서는 꼭 그렇게 알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널리 광고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똑같고요. 공탁금은 5만 불에서 3만 5천 불로 조정되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애틀랜타 33대 선관위 1차 입후보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면서 2차 일주일 공고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